게스트를 모셔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입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손님입니다. 자, 1세대 원조 아이들 천명훈 씨. 아, 좋아요. 야. 안녕하세요. 천명훈이에요. 아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한동안 조금 보기 힘들었어요. 그동안 네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뭐 집에서 자숙 좀 하다가 또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그만 좀 나와라 해서 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예. 아니지, 안 그래도 저 미스터 휴님이 자숙 후 복귀 방송 이렇게 사실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아, 저도 잘못한 줄 알고 뭐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딱히 없는 것 같아서 좀 마음 먹고 용기 내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강제 자숙의 아이콘이 되신 우리 천명호 씨. 정말 많은 분들이 반가워합니다. 네네. 행복하고 싶다님, 호호현님, 김세님, 자숙 아닌 자숙 아이콘이라고. 예. 지금 어떤 분이 이거 보고 죄수복이라고. 약간 그 느낌 좀 나는데. 이거 명품인데. 팬분이 또 선물하신 거. 팬분이 선물해 주신 건데 명품인데. 자, 우리 명호 씨에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채팅 창에 바로 올려주시고요. 네네. 저희가 중간중간 재미있는 질문들은 뽑아서 영화 예매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